마치 사람이 담배를 피우듯 기계에 한 개비씩 꽂힌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워냅니다. 연기를 포집한 필터가 누렇게 변합니다. 담배에는 4천 가지 넘는 화학물질과 70종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지만 그동안 담배 회사들은 니코틴, 타르 등 8종만 표기해왔습니다. 다 공개할 의무가 없었던 건데 내년 11월부터는 달라집니다.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며 모든 유해 성분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. 그런데 법 시행 전 담배 유해성을 측정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우리나라 담배 회사들이 그동안 측정해온 방식은 일반 포집법입니다. 담배 피울 때 1분에 한 번 흡입하고 그때마다 연기를 35ml씩 들이마신다는 조건을 가정해 유해 성분의 양을 측정합니다.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한 번에 들이마시는 연기는 73ml에 이르고 1분에 평균 6번은 들이마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 게다가 이 포집 방식은 필터에 난 구멍을 막지 않고 측정하는데 그렇다 보니 외부 공기가 많이 유입돼 농도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흡연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구멍을 막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. 결국 강화 포집법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. 1분이 아닌 30초에 한 번 연기를 55ml씩 빨아들이고 필터에 난 구멍을 막고 측정하는 방식입니다. 둘 중 어떤 측정 방식이 도입될지는 이르면 올해 결정됩니다.